반갑습니다. 365일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45번째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내다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게 계획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이 가르치길 하나님은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중 많은 예언은 이미 아주 세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일은 무엇이든 일어나며 무엇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가령 우리 팀이 이길 거야 또는 다시는 그렇게 안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하실 때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조금 더 생각해봐요. 미래를 예언한다는 사람들이나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할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기억할 부분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